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오산 빅토리즘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아, 오픈식 때 오고 이게 오랜만에 왔는데 아, 진짜 약간 기구가 좀 많아서 운동이 되게 좋아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일단 어디 운동하죠? 오늘 가슴? 가슴이요. 하체가 아닌 게 나아요. 큰일 날 뻔했네. 집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오늘 형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 시작해볼게요. 저중량처럼 하셨는데 분명히 좀 무겁겠지? 아 우리가 이게 팩트플라이가 중량을 더 올려주셔가지고 엄청 무거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하나 둘 일곱 성환이가 저번보다 몸이 좋아졌네. 아유 그때 헬스장 운영하느라 그치 이제 오픈 준비하느냐 운동 못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젊음을 되찾은 눈도 이제 안정화됐고 그때만큼 부리부리하지도 않고 여섯 일곱 셋 넷 하나 더 다섯 이야기하는 느낌이네. 운동 설명 전혀 없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선생님 오늘 아우. 수업 다 취소하고 온 거지? 네. 싹 비워놓고 내일 오전까지 비웠습니다. 원하는 나오겠는데 플라이에서 있는 거 다 끼라고 있는 거니까. 플라이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머신으로. 얼굴 뽑기 다 된 것 같아. 네. 나는 이거 그래서 중량 하면 좋은 게 네. 이제 벤치프레스 하고 나면 네. 안정감이 생겨서 좋더라고. 아홉 열 대신 너무 깊게는 안 내려가서 여섯 아홉 오 와 실패점이다. 실패점이야. 무겁다 진짜. 아 보조해줘? 원하면 얘기해 언제든지. 자 다섯 들어갈 때 천천히 여섯 자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요즘 벤치프레스를 많이 안 하더라고.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아직도 형님 어림없이세요. 아니야 무거워.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여덟 자 아홉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형이랑 가슴 운동을 나와 가서 파열되는 거 아니야? 가슴은 괜찮지 않을까? 아 나도 이두건염이랑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옛날만큼 중량을 못 치겠어. 무서워. 사실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자 하나 더 오케이. 난 옛날에 보조를 그냥 막 땡겨주는 사람도 있잖아. 네네. 정말 싫어했어. 자기가 들어주는 사람들. 아니. 그거 내 손바닥에서 떨어져. 넷. 네. 자. 다섯. 다섯. 세 개만 더. 여섯. 자, 두 개 더. 일곱. 여덟. 아, 괜찮아. 보조 없어도 돼. 보조, 그쵸. 없어도 되긴 하죠. 나 이거 접지가 좋더라고, 이거. 밀 때 쓰는 게.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겁다. 아 무겁다. 난 저는 한 대 빼고 갈게요. 오늘 약간 가슴 놀랄 것 같았죠. 성환이 형 진짜 신기한 게 무게가 가벼울 때랑 무거울 때랑 똑같아요 표정이. 기술이야. 기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하나 더 오케이. 보조로 분명히 낸 것 같은데? 관절에 부담이 하나도 안 가는데? 형님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 은퇴하시고 저기 뭐지? 근데 찰스 아이씨처럼 보조만 할까봐. 오케이
둘, 셋, 넷, 자, 다섯, 자, 딱 요거까지만 들어봐. 아, 무릎 차시는 거예요? 아, 난 무릎 보호대. 아, 이게 무릎 보호대인데 엄청 타이트하네요.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이걸 잘 못 매. 하시는 거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잘 안 매. 으쌰. 하나, 둘, 셋, 넷, 다섯. 깔끔하게. 아, 좋다. 저는 10년 전에 나랑 운동할 때 180kg 떴었는데. 그게 중량이 떨어져, 나이 먹으면. 다치고 이러면. 그때 체중이 80몇 킬로밖에 안 나갔는데. 크루즈 그립 벤치를 140인가 넣었어, 그때. 그러니까 팔하고 어깨, 가슴이 좋죠. 그러고 팔꿈치가 이제 그때부터 고장나기 시작했지. 이게 그런 시절이 있는 것 같아. 내 몸에 비해서 힘이 넘치는 시절. 나도 85 뛸 때 스쿼트 300 했으니까. 300을 했어? 85 뛸 때. 이게 딱 피크 찍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어떻게 들었는지. 둘, 셋. 네. 자, 다섯. 하나 더. 오케이. 난 이거 하고 100kg 갖고 한번 계속 한번 치고. 둘. 성현이가 팔이 엄청 둘. 셋. 자, 넷. 자, 하나 더. 오케이. 힘이 좋아. 크지 않은데 힘이 센 거니까 어쨌든 삼두가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운동은 언제 다칠지 몰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거 왜 무질서형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 나한테 레슨 받는 애들도 다 그 얘기 하더라. 센터보다 무겁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 팩텍 플라이를 처음에 너무 무겁게 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팩텍을. 약간 거기서 지금 운동 끝난 그치? 것 같다 지금. 하나, 둘, 셋, 자, 일곱, 하나 더. 아, 다칠 뻔했다. 부상 조심. 항상 안전하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무거운 게 아니면 오늘 제대로 되는 그 선피로를 한 것 같아요. 선피로를 보통 이제 고반복해서 펌핑 위주로 하는데 선피로를 엄청 힘들 무거운 걸로 해버리니까 놀란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트레이닝 한 적은 별로 없으니까. 길게 끌진 않아 항상. 짧게 3, 4세트 정도. 피로를 머신으로 사실 저렇게 무겁게는 안 들어봤거든요. 중량 치시는 분들은 푸시가 되게 길게 가져가잖아. 혹시 안 들어왔는데 들어가야 돼. 맞아 맞아.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빨리 밥도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돼. 맞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승희 아까보다 좀 꺼매진 것 같다. 중간에 태닝하고 온 줄 알았는데. 파이팅. 여섯, 일곱,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다섯, 아홉. 이거 3세트만 하고 인클라인. 운전하고 가다가 가슴 쥐나겠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템포가 빠르지. 무거워서 빨빨 드는 거야. 세 명이면 이 템포가 아닌데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이스. 이거 50kg 아닌가? 아무리 봐도 뭔가 한 2kg 정도 차이 나는 느낌이야. 셋, 셋, 넷, 넷, 다섯, 여덟, 자,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왜냐면 시즌에 두 번씩 하니까. 아, 한 번은 프리 위주로 하고 한 번은 머신. 오늘이 프리 위주인 날이구나. 그래도 머신 하실 텐데 보시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윗가슴이 멍게 보인다. 하나, 둘.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어깨 가슴이 다 커지면서 등처럼 하나 통으로 이루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가슴 할 때 어깨 한두 가지 하고 그래서 어깨 해야 되겠다. 네? 뭘 어깨 한다고? 두 가지. 아, 좀 이상하게 했어. 가슴만 한다고 그러는 거야. 뭔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팔은 등할 때 한다고 하셨고 거의 3분할로 그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의 3분할로. 무게하고 운동 가지수나 이런 게 보면 총 운동 양이 어마어마하겠다. 남들 두 번 운동한 볼륨 나오겠는데요? 그치. 이거 나중에 밖에 대를 평온하네. 자,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더, 오케이. 내가 또 운동 스타일이 좀 빨라서 약간 쫓기는 느낌으로. 네, 보통 이렇게 빠르면 중량을 안 치는데. 도망자 스타일로. 자, 여덟, 자, 아홉, 하나 더, 오케이. 형이가 팔이 긴데 진짜 잘 민다. 맞아요. 전면 어깨하고 가슴 힘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아니 미는 거 잘 밀면 삼두가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니, 저 옛날에 헛걸이 할 때도 가슴으로 때렸어요. 흔하지 않은 패턴인데.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하나, 둘, 셋. 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 한 네 명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속도면. 아, 네 명이서 하면 힘들더라고 내가.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가 두 종목 남아있다는 게 지금. 금방 끝나, 그거는. 아니, 근데 가슴이 다 털리고 어깨를 하면 어깨 고립이 잘 되겠는데요? 윗가슴이 안 도와주니까. 맞아.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좋다. 진짜 순수한 어깨 힘으로 밀겠대요. 얘기 들으니까 또 궁금하네. 자, 하나 더. 자, 두 개 더. 열 개까지. 자. 어이. 자, 하나 더. 마지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야, 무겁다, 이제. 근데 확실히 바벨보다 덤벨이 관절 부담이 적은 맞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가슴 약간 좀 불안불안했는데 덤벨이 묵직한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릴 때 어떻게 보면 덤벨을 좀 많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때는 뭐 하는 거야? 5년 정도 안 되니까 바벨만 들어오라고요? 덤벨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거의 다 뭐 컬? 네. 왜냐면 벤치프레스 하고 나서 일어나서 아저씨들 다 이거 했으니까. 덤벨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마지막. 한 대 더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일단 네가 끝이야. 이게 4세트든 3세트든 아니, 너가 마지막이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너가 마지막이라 해야 돼. 무조건. 어차피 가슴 다 털고 가야 돼. 나 소고기 사줄게. 둘. 셋. 자, 넷. 자, 여덟. 아홉. 바로 오케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좋은데 이거? 오케이. 이거 좋아. 하나. 오케이. 와, 스트레칭 감이. 둘. 셋. 넷. 여덟. 자, 두 개 더. 하나 더. 오케이. 아, 나 지금 눈 떨리는데? 마그네슘 부족인데? 저기 타우린 줄까? 맞죠? 제가 붙인 게 더 있어. 심지어 있어, 여기. 중간에 다 먹어, 그냥. 자, 셋. 자, 넷. 가슴이 약간 조금, 이런 말이 뭐니 조금, 그 야하게 좀 생겼어요. 자, 아홉. 자, 하나 더. 오케이. 가슴이 야하다고 하기에는 걸린 적 있잖아. 노란 딱지 붙어 있잖아.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우와. 선원이는 반팔이는 나시 입고 있는데 노란 다시 입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왜? 19분으로. 왜? 야하니까. 왜 뭐가? 아 그게 유튜브에서 검열해서. 그 검열해서 걸렸어요. 노란색 쫄티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가슴 운동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자 넷. 자 다섯. 하나 더. 오케이. 셋. 자, 네 개. 여덟. 열 개. 자. 몇 세트인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3세트째. 내가 기억할게. 둘. 셋. 아홉. 열. 하나. 둘. 약간 지금 이미 이제 어깨를 막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 가슴이.
거의 글코겐이 바닥 나고 있는 거죠. 이제 어깨를 쓸 법하니까 이제 어깨를 넘어가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오케이.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내가 급진... 실험을 해서 통계 낸 게 아니라서. 급진적 과보가. 급진적 과보가. 점진적 과보가 아니라. 다시 넷. 아, 이게 펌핑이 다 돼서 선이 오히려 묻어지고 있어. 묻어져. 가슴 펌핑이. 여덟. 더 이상 될 게 없어, 지금. 자,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이건 또 튜닝을 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얇으면 전완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오히려 팔꿈치가 부담이 덜하죠. 맞아. 손바닥을 잘 다 네. 쓰이니까. 그럼 이것도 원판을 더 다르신 건가요? 이것도 다뤘어. 딴 데 100kg까지밖에 없는데 42kg인데 무게 감을 모르니까는 하나 둘. 우와 이거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무겁네. 그래서 10개밖에 안 한 거야? 아니 맞아요 이게? 어. 잠깐만 이게 원활해진 내가 힘이 빠진 건가? 잠깐만 힘 하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둘. 와 밀 때 엄청 그 뭐랄까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셋. 살짝 살짝 보죠. 자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와, 이거 봐. 미는 걸 막는 느낌. 처음 들어갈 때. 이 중간 구간이 무거운 것 같아. 중간 구간이. 아 잠깐만. 팔꿈치가. 제일 밑에 꽂으면 못 들겠는데. 어 나도 힘들어. 아니 살살 들어가셔가지고 나한테. 네. 와 씨. 나도 힘들어 사실. 이 나도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처음에 약간 방심해서 힘이 이제 좀 날아갔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셋. 넷. 다섯. 어, 다리 떴다, 다리 떴어. 수축할 때 느낌이 좋네요. 가슴 운동하기 전에 여기 와서 제일 무거운 거 도전해봐야겠다. 어. 운동 안 하고 처음에 하면 잘 밀려. 하나, 둘, 셋, 넷, 넷 여덟,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씨, 진짜 무겁다. 고중량 고방법이지. 자, 하나, 둘, 세 개. 자, 넷. 자,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시간은 얼마 안 지나있어. 맞아, 얼마 안 했어, 우리. 얼마 안 했어요? 야. 둘. 셋. 넷. 여덟. 우와. 아홉. 우와. 열. 우와. 나. 네, 네. 둘. 셋 여섯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하나 하나 더 둘 오케이 여섯 일곱 여덟 넷 다섯 다 굽고 하는 게 맞아요? 어 굽으라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되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어, 이거 무겁네, 이것도. 둘, 셋. 그냥 다지 뭐. 나 넷. 무게 축 꽂힌 것도 못 봤어. 모르고 할 때가 제일 좋아. 약간 의외의 선물 받은 기분. 알면 진다니까, 마음속에 약해져서. 이게 몰라야 돼. 알면 져서 안 돼. 여덟, 자,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제가 생각했으니 지난번 등이나 마찬가지의 몸에 그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둘, 둘, 셋, 셋, 넷, 넷,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하나 더, 아이. 오케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레터럴이
충격이었어. 난 당연히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면 더 힘들더라고. 어깨 했는데 왜 하체 쥐가 나지?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해봐야겠다. 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산소 운동이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에이? 오케이. 빠르게 하라고? 빠르게 한번 해봐. 느낌이 되게 좋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끝났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이고, 아 쉽지 않다. 빨리 끝낸 자의 여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다섯,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유, 침이 나. 고생하셨습니다. 완전 끝난 거 맞죠? 어, 끝났어. 끝났어. 가슴 아프게 마무리했습니다. 루틴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왔다가 아, 오늘 가볍게 가슴 운동하고 영상 촬영해야겠다 했는데 가볍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 잘한 것 같아요. 아, 농가를 잘했어요. 농가 잘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희 잠 잘 오겠다, 그치? 아, 무사히 마쳤다는 게 있다, 저한테. 오산 빅토르짐에 이제 운동하러 오시게 된다면은 머신 저거 한번 밀어보세요. 엄청 무거워요, 체스 머신. 너무 운동 잘했습니다. 아, 나도 네, 덕분에 좀 재밌었어. 다음에는 가벼운 운동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뭐 복근하지 마. 복근. 더 무서운데? 무서워, 어떻게 하지? 전환근이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